네, 호세 후이자 시의원에 앞서 벨리 지역 시의원이었던 미치 잉글랜드도 최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시의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현직 시의원까지 체포되면서 LA 시의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된 호세 후이자 LA 시의원은 최근까지 LA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LA시의 모든 건축계획과 조닝변경 요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부동산 개발 자체를 허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의회의 소위원회인 만큼 고작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뇌물수수로 체포돼 유죄를 인정한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있는 법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시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드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시의원과 개발업자 유착을 막으려면 건축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정부 윤리위원회에 강력한 감시 기능을 부여해 면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BI investigation에서는 Councilman Curran Price도 같이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Mitch Englander하고 Jose Huizar만 갖고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번 비리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시의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